뭘 더듬어요? 기억을 더듬어요? 예, 반성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사과하세요, 여학생들에게. 예. 기억을 더듬는 게 아니라 지금 학생들을 더듬었잖아요, 지금! 2009년 매니페스토 대회, 아까 천안에 있었던 거, 여학생 10명 행사 도우미로 모집했고 저녁에 교수 및 지자체 공무원 등 접대 명목으로 노래방에 참석하라고 강요했냐고 질했을 때 기억 안 나신다 그랬죠? 네. 아직도 기억 안 나십니까? 표현상 제가 학생들의 격려로 뭐 노래방은 갈 수 있지만 접대라는 표현은 너무 과하다는 생각. 아니요, 학생들 노래방으로 부르셨어요? 죄송하지만 현재로서는 제가 기억을 하지 못하겠습니다. 뭐 현재로서 기억이 안 나면 미래에는 날 수가 있습니까? 매니페스토 사무총장하고 자, 제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피해자 녹취록 틀어주세요. 녹취. 이 나가셨습니까? 교수님 나가셨습니다. 교수님은 한 분도 제가 아는 분도 이 교수? 굉장하게 좀 많아서 한 명이 그냥 저와 나가서 1억이다 노래방에서 그러면 금리스러운이라고 하는 그냥 뭐 이런 어깨림이라든가 이런 거는 충분히 나고 있고 회사 나가서 동기 여자들이 울고 있고 이렇게 나갔던 친구들은 노래방에서 온 것 같아요. 기분이 나빴던 것 같아요. 그 일이 뭔가 기대를 받았구나 이런 그때 이제 동양학생에서 그리고 제가 또 추가로 제보 받은 것에는요 노래방에 갔더니 다수의 지인들과 교수님이 함께 계셨는데 당황한 학생들에게 이원희 교수는 남자 지인 한 명씩 짝을 이뤄서 착석하라고 했다. 여학생들에게 그러니까 남자 지인 한 명 하면 사이사이 앉게 했다. 스킨십, 총장의 학생에 대한 스킨십도 있었다. 접대 잘한 학생은 해당 과목 A 주겠다고 발언했는데 총장께서 실제로 A 학점 많이 받았고 견디다 못해 울면서 나간 학생은 한 명은 둘이 있었는데 한 명은 수강 철회했고 한 명은 C 이하 받았다고 합니다. 총장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저한테 여쭤보시면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고 지금 말씀하신 게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뭐 저 본인의 기억을 점검해요? 저 스스로도 기억을 점검해 보고 뭐 머릿속에 지우개 있어요? 뭘 점검해요? 제가 살아온 제 경험으로 저렇게까지 무리한 게는 그럼 이 수많은 제보자들이 다 입을 맞춰서 거짓말하고 있는 겁니까? 제가 한번 국감장에서 위증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예, 맞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면 저는 분명히 저는 사과. 있었다면이라니요. 지금 제보자가 몇 명인데 제가 아까 분명히 기회 드렸죠. 이렇게까지 안 하려고. 아까 의원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이후에 제가 끝나고 그때 매니페스토 사무총장이기 때문에 한번 상황을 한번 더듬어 보려고 생각은 했습니다. 그러나 저런 녹취가 있을 정도에 대해서는 저는 뭐 어떤 뭐 다른 말로도 할 수 없는데 제가 한번 다시 한번 듣어 보겠습니다. 뭘요? 어떤 상황이었는지 저로서는 제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 활동을 해오면서 저런 상황을 만들지는 않았다는 생각을 아니 땐 굴뚝에 연기납니까? 그렇습니다. 꽃뱀이라면 한 명이라면 기업 뭐 조작할 수 있겠지만 지금 여러 명이 제보를 들어왔어요 지금. 뭘 더듬어요? 기억을 더듬어요? 네, 반성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사과하세요 여학생들에게. 예. 기억을 더듬는 게 아니라 지금 학생들을 더듬었잖아요 지금. 그 학생들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겠습니다. 사과를 뭐 했다고요?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확실하게 하세요. 사과하실 거예요? 당연히 하겠습니다. 아니 뭐 진짜 하셨어요? 뭐 하실 거냐고요 사과를? 뭐 진짜라면 하겠답니다가 아니라 확실히 말씀하세요. 국감장이에요 지금 여기. 네, 그러겠습니다. 예, 그리고 만약에 그 학생들이 확인이 된다면 개별적으로라도 제가 사과를 하겠습니다. 학생들은 지금 총장님 뵙기 싫어서 무서워서 지금 두려움에 떨면서 익명으로 제보했는데 뭘 만나요? 교육부 기조실장님! 교육부가 이거 가만두고 보실 겁니까? 감사로 똑바로 기강 잡으시고 제대로 처벌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끝까지 추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는 서울대 의대를 감사할 게 아니라 국립환경대를 즉각 감사해야 됩니다. 정말 제가 위원장으로서 매우 참담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만 정말 국립환경대 무슨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까? 제보자들은 겁이 나서 핸드폰을 이제 저희 보좌진들 핸드폰을 안 봤습니다. 진짜 무슨 일들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학교에서. 이거는 감사가 아니라 형사고발해야 된다고 저는 판단이 듭니다. 하여튼 교육부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생각하시고 감사 준비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